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 영어 공부 123일째 첫 번째 시간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283쪽, 284쪽 단어 암기고요.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훈련입니다.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뭐뭐에게 은총을 내리다 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bless. bless. 자, 1번 영작. 당신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문이죠. 기원문의 공식은 may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하죠. 이럴 때 may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은총이 있기를 당신에게. 자, may God bless you. may 빼고 God bless you만 쓰기도 합니다. 'God bless you.' 자, 공포, 경악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fright', 'fright'. 자, 2번 영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요. 자,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아니었어요 했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그럼 'I'm sorry' 또는 'sorry'. 당신 놀라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요. 뭔 말 의도이다 그러면 mean to 동사원형, intend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이 있죠. 자, mean to를 쓸게요. 의도가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부정문이면서 과거시예요. I didn't mean to. to. 자, 놀라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동사원형이 와야 되죠. 예. surprise you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 didn't mean to give you a frigh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Sorry, I didn't mean to give you a fright. 자, 공연, 상연, 실행, 성적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performance, performance. 자, 3번 영작합니다. 그 공연은 5시에 시작합니다. 동사가 시작합니다 부분이고 현재 시제죠. The performance starts at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e performance starts at 5. 자, 해석하다라는 단어, 통역하다라는 단어 맞습니다. interpret. interpret. 자, 받아들임, 수락, 승인. 그렇습니다. acceptance. acceptance. 거절 그러면요. 맞습니다.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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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영작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수락으로 해석할지, 거부로 해석할지 나는 몰랐다. 몰랐다 그랬으니까 과거 시제고요. 주어가 나는이죠. 그 뒤로 목적어를 쫙 쓰면 되겠네요. 자,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자, 뭐뭐 일지 아닐지 그러면 접속사 whether가 있는데 그 뒤에 to 부정사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whether to 이렇게 하면 되죠. to 부정사 동사 원형 쓸 건데 뭐뭐를 뭐뭐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자, 해석하다라는 단어가 와야 되겠죠. 해석할지 어쩔지 자, interpret 방금 배웠죠. interpret ASB, A를 B로 해석하다 이런 뜻이죠. interpret, 자 목적어, interpret의 목적어가 그녀의 침묵이죠. her silence. 이거를 뭐뭐로 as 씁니다. as. 자, 수락. 수락은 acceptance 또는 or, 자 뭐 거부, refusa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didn't know whether to interpret her silence as acceptance or refusal. 자, 부츠 말 그대로 부츠죠. 목이 긴 신발 boot. 장화는 우리가 high boot라고 합니다. high boot. 자, 5번 영작합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와 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 시제죠. 착용하다는 이제
where라는 단어가 있죠. 예. 여러 가지 경우에 다 where를 쓰죠. 자, she she was wearing. 자, 짧은 치마와 장화예요. 짧은 치마는 a short skirt. 그리고 뭐예요? 장화니까 high bo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She was wearing a short skirt and high boot. 자, 사내 녀석,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guy. guy. 기대다. 형용사로는 야윈, 깡마른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lean. lean. 자, 6번 영자 갑니다. 그 두 사내는 함께 울타리에 기대고 있었다. 기대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 진행시죠. 그 두 사내, the two guys were leaning 울타리에 on the fence 함께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two guys were leaning on the fence together. 이렇게 the two guys were leaning on the fence together. 중요성이라는 단어, 의미심장, 중요성. 그렇습니다. significance. significance. 자, 7번 영작 갑니다. 이 신약의 중요성을 당신은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뭐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would you? 이렇게 나가죠. 자, 어떻게 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how would you? 자, 묘사하다. how would you describe? 이 신약의 중요성을 그랬어요. The importance of this new drug.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would you describe 이 신약의 중요성을 The importance of this new 약, drug, D-R-U-G. How would you describe the importance of this new drug?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쭉 계속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